치과위생사 제1회 기출유형문제 1교시 10번 문제입니다. 이 문제는 의료인의 자격정지기간입니다. 의료인의 자격정지기간. 정답은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딱 봤을 때 1년 이내라고 정답을 고르실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. 이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, 그러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과연 누가 자격 정지 사항을 줄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지시킬 수 있고 1년 이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이제 바로 문제 보자마자 딱 답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또 한번 꼬아서 1년 이상 혹은 뭐 1년 초과 이게 아니라 1년 이내라는 말로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표현을 딱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답은 4번 1년 이내입니다.